떨어뜨린 현금 다발의 주인을 찾아준 여고생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경찰청 유튜브에 돈뭉치를 주운 시민, 그 다음 선택은? 이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현금 뭉치를 우수수 떨어뜨리고 지나갑니다. 이때 이곳을 지나던 고등학생 1학년 A양은 떨어져 있는 지폐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곧이어 휴대전화로 현금 뭉치를 촬영하고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을 모두 주운 여고생은 인근 경찰서로 가 현금을 습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돈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경찰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은 A양에게 사례금을 주며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천사다, 눈을 맑게 하는 영상이다, 시민과 경찰의 콜라보 멋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